랜덤 할게요. 솔저 타워 퍼크라는 거니까. 드레드가 나왔네 또. 아 드레드 또 이거 달려줘야겠네. 10번짜리 지워줘요. 자 로드 해줘서 이지 45. 약간 좀 안 해본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또 해본 게 나왔네요. 드레드 드레드 좋은 타워니까 초반에 좀 달릴게요. 10번짜리 쭉쭉 지어주고 여기 30번짜리 가면 되겠죠? 30번짜리 지어주고요. 그리고 이거 체력바 좀 끌게요. 설정 게임플레이 체력바 끄고 30번짜리 더 지어줍시다. 30번짜리 도배하고 좋아 초반에 제가 달릴 거거든요. 이제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30번짜리 쭉쭉 지어주면서 90번짜리도 각 나오면 지을게요. 이제 30번짜리 쭉 지으면 되겠다. 지금은 지워줘. 자 됐고 여기서 반각 한번 해주고요. 빨리 잡아 얘들아. 자, 달리기 시작하고 있죠. 30번짜리 지어주고 바라밤 빰빰. 잘 잡네. 되게 빠르다. 조깅하러 가는 게 아니라 솔저 타워 이거 빨리 잡는 걸 달린다고 하죠. 좋아 잘 잡고 있어요. 되게 30번짜리 또 지어주고요. 좋아 오오 뭐야 저분 뭐죠? 아 시터틀이 있네요. 오케이 시터틀을 한테 살짝 밀리네. 다른 사람들 패줘볼까요? 잠태 고블린 파이어 이것도 있네. 주황님 위자드도 있고요. 위자드가 있구나. 오히려 제가 조심해야겠는데요. 월록이 있고 오케이 난 패 확인했습니다. 90원짜리 지어줄게요. 아니 똑이 원하든 또좋다고 하든 왜 그러시죠? 여태 디렌타도 하고 이것저것 체험 많이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지. 익숙한 게임 이등병 ASDF 이등병이죠. 이제 달릴 거예요. 이제부터 달리자. 달려 반각해주면서 달려요. 90원짜리 지어주고요. 지어주고 이쪽으로 가고요. 반각합시다. 살짝 모자라겠네. 여기다 90원짜리 하나 더 지어주고요. 얘 사거리가 700이거든요. 사거리가 700이라는 점 알고 있으면 되겠죠. 여기서 반각해주고 근데 여기 지나가기 전에 거의 다 잡혀서 여기를 넘어가질 않아. 한 이쯤? 여기까지 오면 거의 다 잡히는 추세예요. 지금은 90원짜리 하나 더 지어주고요. 이거 상성인가봐요. 살짝 라이트인가요? 역시 라이트. 앞에다가 프로스티 하나 지어줍시다. 앞에다 프로스티 하나만 지어줄게요. 프로티 하나 지어서 반각 해주고요. 파랑님 놓치네요. 아무래도 좀 빡셀 수 있죠.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엄청 빠르게 달리고 있거든요. 나름 빠르게 다루고 있으니까 달리고 있으니까 힘들 수 있어요. 상병 270원짜리 지어주죠. 이번에 위자드도 있기 때문에 후반에도 되게 빠를 거예요. 요 70원짜리 지어줍시다. 오케이 가자. 이등병이 왜 갑자기 상병이냐고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특급 지능 특급으로 저기 했나? 승진했나? 왜? 왜 상병 됐죠? 일단 되게 잘 잡고 있어요. 역시 진짜 좋은 타워다. 드레드 역시 좋은 타워입니다. 여기 270번째를 여기 하나 지어줄까요? 야 달린다. 위자드 달리기 시작합니다. 위자드 달리면 다 먹거든요. 이거 위자드 달리면은 저보다 빨라요. 위자드가 그쵸? 위자드 되게 빠르죠. 조심해야 됩니다. 위자드 반프티 해줄게요. 이제 반프티 해주고 여기다가 얘 팔고 반프티 준비하고요. 이렇게 예약해놓고 반프티 반 뒤에 지어서 반프티에요. 잡아주고 병장 좋아. 병장 잘 잡아라. 블랙 드래곤 잘 잡고 있죠? 잘 잡고 있어. 잡아. 내 이름 올려. 오케이. 병장 한 번 더 가자. 이거 디바인이라 일반 공격 60% 데미지. 이번엔 살짝 힘들겠네요. 빠바밤. 이번에 달렸네요. 아크메이지님이 이번 라운드가 살짝 힘들 거예요. 미리 점사 좀 해줄게요. 미리 이렇게 잡아주고 점사해서 270번짜리 여기 지어주고요. 여기서 얘네들 점사 얘 점사 얘 점사 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얘 라이트 일반인가요? 다음에 라이트거든요? 와 되게 빠른데? 숨이 막힐 정도로 빠른데요 갑자기? 여기다가 프로티 하나 지어줄게요. 프로티 하나 지어주고 1번 2번 부대 지정해주고요. 또 이따 무슨 재미로 하냐고 물어보네 노랑님이. 일단 이거 잡아주고 점사 좀 해줄게요. 얘네 앞에 있는 애 점사해주고 잡아주고 얘 잡고요. 욕 만드는 재미? 어허 살짝 하나 부족하네. 여기 270짜리 하나 지어줄게요. 여기 잡아주고요. 얘네 하나 둘 재미있는 재미 하면서도 이유를 찾으면 재미없어짐. 다양한 의견들이 있네. 무슨 재미인지 모르겠음. 광역으로 약간 시간 때우기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약간 시간 때우기 좋은 느낌이 있지 솔직히. 시간 때우기 좋아. 뭐 그렇다고 막 너무 엄청 노잼인 것도 아니고 아 진짜요? RPG만 가서 RPG 같은 노가다 게임 왜 하냐고 따진 사람도 많아요? 왜 따져 그걸?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따다단 맞아. 저 K언님 같은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또 기원한다고 님 또 기원함? 이러는 게. 아 딱 K언님 같은 사람이네. 딱 K언니 같은, 메이스님 하이요? 딱 K언니 같은 인성 가지신 분이 그러신 거네. 딱 보니까. 내가 워렌브라거나, 또기온하거나 이러면 이제 와가지고 꼭, 또기온 왜 하세요? 꼭 그런 사람들 있죠? 아니, 그냥 하는 거지. 여기다가 90원짜리 지어줄게요. 따다단. 다행히 지금 케이언님이 없나봐. 이 어그로였는데 케이언님 지금 없어. 따다단. 야야야야야 흘린다 흘려. 여기 270번째 여기 지어줄게요. 와 진짜 위자드 진짜 미친듯이 빠른다. 위자드 엄청 빠릅니다. 얘네 피 많은 애들 위주로 점사해주고요. 잡아줘. 야 진짜 너무 빠르다. 와 너무 빠른데요 이거 진짜? 90원짜리 있으니까 뭐 어떻게 맞겠죠?
아닌가? 못 막나? 한 마리 근데 흘려도 괜찮아. 한 마리 정도 흘려도 괜찮아요. 애교 애교 애교. 한 마리 정도 흘려도 괜찮아요. 좋아요. 한 마리 정도 흘려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뭐 한 마리 정도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나중에 제 라이프 차니까요. 미리 근데 프로스틸을 좀 지어놔야 될 것 같다는 필요성을 느꼈죠. 근데 저거 흘리면서 여기 프로스틸 하나 지어주고요. 점프타워도 미리 좀 해주십시다. 한눈 팔면은 이렇게 흘린다. 아무리 제가 저기여도 지금 위자드가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너무 빠르네요. 그 한순간 타이밍이. 자 일단 잡아주고요. 여기다가 프로티 지어줄게요. 저기 저 그 사람 왔네. 맨날 또기온 하는 사람. 저 마이라이프. 자 여기다가 야 이거 잡아야 되냐? 270원짜리 여기 하나 지어줄까요? 다다다. 오늘도 지금. 자 여기다가 일단 잘라줘요. 아 이거 힘들다 근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너무 빠른데요 생각보다. 뒤에다가 하나 270원짜리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빨라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서 얘 잡아주고요. 없는 돋보기 이니 외로워하지. 그래요. 일단은 얘 잡아줄게요. 따다단. 이거 참 너무 빠른데? 이번에 많이 흘릴 것 같은데요 느낌에? 설마 그러진 않겠죠? 따단. 270원짜리 여기 하나 더 지어줄게요. 아 이거 아닌데? 드레드로 이렇게 놓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무리 그래도? 왜 이렇게 힘드냐? 와 너무 힘든데요? 드레드로 이렇게 많이 놓친다고? 여기다 프로스티 하나 넣어줄게요. 아니 저기요 뭘 매제해줘야 됨이에요. 아니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기다가 이거 넣어주고 자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동생 일이지. 여기다가 잘라주고 점프 좀 해줄게. 라이트 아머라서 잘 못 잡네요 확실히. 오 쎄다 쎄. 270원짜리 지어주고 뒤로 살짝 후퇴해야 될 각이 보이는데요 지금. 이거 뒤로 후퇴 각인가요 설마. 이거 잡아주고요. 됐어. 여기 점프하고 일단 흘리는 거 최대한 점프해줄게요. 아 얘가 라이트야? 아니 이제 라이트라고? 잠깐만. 뒤에다 270원짜리 뒤에 지어요. 뒤에 뭘 자리 잡아요. 270원짜리 해주고 무슨 자리 잡아요. 여기다 100원짜리 하나 지어줄게요. 브로티 하나 더 예약해놓읍시다. 예약해놓고 자 여기다가 잡아주고요. 잡아주자. 오케이 자 여기다 잡아주고 얘네 라이트 한번 최대한 잡아줄게요. 프로스티도 여기 또 뒤에도 지어줘요 미리. 얘네들 살짝 점사 좀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점사 해주고 270원짜리 여기 지어주고요. 아 저거 왜 짓다 말았어 또. 제발 이러지마. 제발. 아니 설마 이거 드레드로 이렇게 흘린다고요? 말이 됩니까? 아 뒤로 빠지지 않으면 이건 버틸 수가 없구나. 아크메이지 뒤로 후퇴를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군요 이거. 와 너무 빡센데? 이러면? 810원짜리 여기 지어줄게요. 그러니까 포크리안이랑 사망하게 생겼는데 진짜? 와 아크메이지 진짜 빠르구나.
프로스티 여기 지어주고 여기도 하나 지어줘요. 와 일단 근데 벌써 다 나갔어요. 남은 사람이 지금 빨강님 한 명 남았고 그 다음에 연초님 남았죠. 연초님 남았고요. 그 다음에 보라님 남았고 분홍님 남았죠. 뭐야 아크메이지가 달리는 것도 아닌데요 이거? 누가 달리는 거야 그러면? 고블린이 달리는 거예요 설마? 지금 누가 달리는 거야? 아크메이지 나갔어. 악매가 여기까지 달리고 나갔나봐. 지금까지 달리고 나갔나봐 그냥. 뭐야 이럴려고? 아 여기까지 달리고 나갔네. 와 미쳤다. 일부러 죽이려고 색깔도 일부러 노랑 주황색 한 거 봐. 보니까 주황색이 저기가 제일 좋은 자리거든요. 아크메이자 810원짜리 여기 지어주고요. 점사 좀 해줄게요. 얘네들 얘 잡아. 자 스무스하게 갑시다. 얘네 잡아주고 잡아주고 그래 그래 잡아라. 자 구라이프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라이프 차긴 차거든요? 빨강형이랑 나랑 경쟁해야 되나? 자 여기다가 일단 프로티 하나 더 지어줄게요. 여기다 하나 지어주고 지연전 살짝 가야겠죠? 네,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810원짜리 여기 더 지어줄 생각 할게요 저는. 810원짜리 예약해놓고 얘네 잡아줘. 얘 잡아주고요. 중간에 있는 애들 잡아줘요. 얘네 잡아주고 얘 쳐주고요. 얘 쳐 얘 쳐 얘도 쳐주고. 아 이번에 좀 많이 흘렸는데요 생각보다. 프로스티 여기 지어봐봐. 여기 잡고요. 얘 잡고 이번에도 흘리면 안 되긴 하거든요. 이번에도 흘리면은 타격이 큽니다. 810원짜리 일단 쭉쭉 지어주고요. 집중 좀 합시다. 집중 좀 집중해서 잡아줍시다. 잡았죠? 일단은 라이트 힘든 단계였는데 막았고요. 제가 언제 오늘 화장실 간다고 1시간 비웠어요. 자 여기다 하고 그 다음 뭐 지어야 되나. 프로티 여기 프로티 하나 넣어주고 한 10분도 안 갔다 왔구만. 생각해보니까 여기다 프로스티 이렇게 미리 지어놓을게요. 이제 준비가 안 돼있죠 프로스티가. 살짝살짝 지어서 지연전 갑시다. 전체로 지을 수 있는 유닛들이 다 저를 닮았다고요? 이게 어떻게 저를 닮죠?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 저 이렇게 무섭게 안 생겼어요. 자 여기다가 810원짜리 하나 예약해놓을게요 애들.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뒤로 이사 갔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뒤로 이사 자라서 웬만하면은 뚫리거나 하진 않을 거다. 여기 공격해주고요. 좋아 좋아. 여기 때려주고 잘 잡네. 이거 뭐야 라이트 영웅? 잘 잡네. 영웅 아마 잘 잡네요. 팔고 여기 810원짜리 지어줘요. 원래는 앞에다가 지어서 버틸라 그랬는데 이게 하필 완전 뒤에로 완전히 이사를 가버려서 앞에다 짓기가 좀 애매해졌네요. 밑에 라인 저렴이요? 아 여기요? 그냥 둘게요. 그냥 어차피 조금이라도 저기 앞에서 딜을 해주면 좋으니까. 어차피 810원짜리 지금 충분히 많잖아요? 어허 괜찮아 괜찮아. 여기다 잘라주고 더 이상 웬만하면 흘릴 일 없어요. 이 정도면 이 정도 해놨으면은 자 특별한 일 없으면은 아니 평소에 장난이 하시라고요? 남들은 1분만에 승풍승풍 갔다 오는데 화장실 오래 있으면 치질 걸림. 아니다 이미 걸림. 야 메이스님
어떻게 알았죠? 저 치질 걸린 줄. 요즘에 화장실 갈 때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아, 화장실 갈 때마다 진짜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싸다가도 약간 멈춰야 돼. 멈칫멈칫해 너무 아파서. 싸다가도 멈칫한단 말이야. 지금 한 시간 뭘 언제 한 시간 썼어요. 진짜 10분도 안 걸렸는데. 슬러지가 있었나요 저희? 아 뭔 슬러지야? 멀 멀록인데요? 슬러지. 순간 형이 그래서 나도 슬러진 줄. 악매님이 달리다 나가서 제가 뒤로 후퇴해서 이 정도인데. 예. 악매가 일부러 초반에 일부러 달리다가 그냥 나갔어. 악매가 솔직히. 다다다 여기 야 나 죽겠다 이번에. 잠깐만요. 아 이거 채팅을 칠 때가 아니었는데 컨트롤 할 때였는데. 아 채팅 러시에 죽었다 이거. 아 채팅 러시 아니면 이거 잡았잖아 솔직히. 채팅 러시 아니면 잡았잖아. 아 채팅 러시. 아니 이거 에바 아닙니까? 고의적이었네 채팅 러시. 일부러 알면서 슬러지라고 말한 거 아니야 저거? 아니 이거 뭔데? 그럼 퍼클 못 하잖아. 문제 맞춰도 분홍님이랑 빨강님 중에 문제 맞추시는 분이 퍼클 하겠네 이러면. 헤비 제가 힘든 타입이 언제죠? 디바인이죠? 디바인에 써줄게요 스킬을. 건물까지는 뭐 쉽고요. 디바인의 스킬 써줄 생각하죠. 빠밤빰 빠밤빰. 아휴 달 잘 잡네. 근데 역시 확실히 방향 드레드가 진짜 좋긴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암호슬레이 여기 하나 지어주고 여기도 하나 지어주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지어줄까요? 그치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지어주죠.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빠바밤. 그리고 이제 나온다 영웅. 아, 영웅이군요. 아직 디바인 아니네요. 와 그럼 좀 아깝다. 미리 쳐놨어야 되는데 그때. 나도 그럼 14라이프였는데. 정답 과연 누가 맞출 것인가. 아마 다른 분들 더 이상 흘리진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은 그렇게 바쁘진 않으니까 서로. 분홍님과 빨강님의 경쟁이 되겠네요. 정답 경쟁. 두 분이 경쟁하실 듯. 정답 따다단. 자 여기다가 810원짜리 하나 늘려주고요. 이제 나오잖아요 디바인. 여기다 스킬 써줄게요. 일로 와서 스킬 써줍시다. 미소 써줘. 슝 지금이다. 됐어. 스킬 잘 써줘 이 정도면. 두 마리 빼고 다 맞았으니까. 여기 810원짜리 넣어주고 분홍님. 분홍님 안 되시네. 그러면 이거는 빨강님만 되시겠네요. 프로스티가 더 있었으면은 여기랑 여기랑 있었으면은 막으셨을 텐데. 까비 까비 까비. 뭐야 연초님도? 연초님도 퍼클 못하네? 뭐야 왜 퍼클 할 수 있는 사람이 빨강님밖에 없어? 이러면 빨강님도 뭐, 못하게? 뭐야? 영화 제목? 당신을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못한다? 못했다? 이거 분홍님이 맞추고 나갔어.
분홍님이 분홍님이 맞추고 나갔어. 심사를 빈성 오졌다 진짜. 아. 다이다. 다다단. 생각도 못했네요. 와 이걸 각보고 있었어. 와 생각도 못한 반전이다 이거. 솔직히 근데 다 다른 분들 다 깰 줄 알았는데 이러면은 파라 보라님만 깨겠네요. 퍼클 보라님 퍼클 축하 축하요. 악매로 처리해야 된대. 진짜 소름끼쳤다 근데. 뭐 다른 건 뭐 다 잤겠죠? 어 오케이. 저장 안 되고 자 보라님만 퍼클 성공했네요. 네. 되게 웃겼네. 갑자기 뜬금없이 웃겼네 마지막에.